안녕하세요, 빠삐용입니다. 계기판에 알수 없는 경고등이 잔뜩 점등되어 걱정되어서 잠못 이루신 적은 없었던가요? 계기판에 점등되지만 경고등 중에는 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고등이 있고 무시하고 운행을 계속하면 엔진이나 바이크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그런 경고등들이 있습니다. 유인하기에 엄청 많이 떠 있습니다. 보통 요건 키 세레모니라 해서 키온 했는 상태에서 모든 경고등이 점등되는데요. 지금 사실 이거는 경고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참고 그림으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모터사이클에 장착되는 센서들은 다양한데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요 녀석은 차륜 속도 센서라고 해서 휠 속도 센서라고 부릅니다. 계기판의 속도를 감지하는 기능도 있지만 ABS를 위해서 장착이 되는 센서고요. R3에 장착되는 센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센서는 바퀴의 회전 상태를 감지해서 ABS 모듈로 상태를 전송해서 바퀴의 구름 상태를 모듈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센서입니다. 센서는 일종의 가변 저항의 역할로서 ECU나 이제 메인 모듈에 전달하게 되는데요. 실시간으로 변하는 상황을 컴퓨터에서 알아먹기 쉽도록 저항값 디지털화 시켜서 모듈로 전달해 주게 됩니다. 변화하는 저항값을 토대로 액추레이터나 각 부위에 어떠한 작동이나 작용을 할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경고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어떠한 문제로 센서가 작동하지 않거나 회로가 단락, 그러니까 정상적인 저항값이 모듈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 경고등을 띄우게 됩니다. ABS 경고등, 쉽게 ABS의 하드웨어는 그림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그림에 나오는 ABS는 2채널 시스템으로 프론트와 리어에 각각 휠 스피드 센서 하나씩이 들어가게 되고요. ABS 모듈 또한 프론트 브레이크와 리어 브레이크를 제어하게 됩니다. 최근에 발매하고 있는 혼다 커버와 같은 차량의 ABS는 1채널짜리 싱글 ABS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ABS 작동은 프론트 브레이크 디스크만 제어를 하고 리어는 드럼 브레이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BS 경고등이 점등되는 경우에 보통 차륜 속도 센서의 문제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TCS의 작동 원리라고 해야 될까요? 작동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해놓은 그림을 띄워놓았습니다. TCS는 ABS처럼 전후륜의 차륜 속도 센서를 토대로 정보를 받아 ECU에서 각 액추레이터 부분, 이그니션 코일, 퓨얼 인젝터, YCC 컨트롤, 이쪽으로 직접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뒷바퀴가 슬립하고 있다던가 아니면은 운동 방향에 제어가 필요한 경우에 출력을 제한하여 뒷바퀴 슬립을 제한하거나 또는 오토바이의 거동을 변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휠 속도 센서는 ABS와 TCS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센서 부품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ABS와 TCS 둘다 고장나는 이유는 이런 센서, 휠 스피드 센서의 문제로 인해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ABS 경고등이 들어와서 고장이 난 경우 TCS도 똑같이 고장나는 경우들이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해당 계기판은 지금 현재 판매 중인 신형 R1000 계기판이고요. 조금 전에 다뤘었던 ABS와 TCS의 경고등이 보입니다. 그리고 좌측부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좌측부터 ABS, 좌측 하단에 뉴트럴, 중립등입니다. 그 아래에는 엔진 체크등, 그리고 그 아래는 이모빌라이저 경고등입니다. 우측으로는 TCS. 자, 다음 설명드릴 것은 엔진 체크등 또는 F1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FI 경고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진처럼 수많은 센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센서들과 액추레이터 작동하는 부위이죠.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계기판에 FI 불을 띄우게 되고요. 보통은 순정 배기 상태에서 풀 시스템으로 변경하게 되는 경우에 산소 센서 부분을 제거를 하거나 배기 플랩을 제거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계기판에 엔진 체크 불 또는 FI 불이 뜨기 때문에 터미네이터라는 모듈을 추가로 장착해서 구동을 삭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산소 센서의 부재로 인해서 공연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차량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장에 운행하더라도 차량에 심각한 되돌릴 수 없는 데미지를 발생시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차량 운행 시동이 걸렸다면 운행해서 가까운 정비소에 가서 점검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은 해당 경고등을 발견하는 즉시 바이크의 시동을 정지하고 세운 다음에 점검을 확인해야 되는 경고등입니다. 무시무시하죠? 이 경고등이 뜨면은 떴는 줄 모르고 장시간 운행을 하거나 떴는 줄 알면서도 무시하고 운행을 하는 경우에 바이크 배차는 각오를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엔진에서 가장 중요한 윤활 부분에 발생하는 경고등이기 때문입니다. 오일 체크 등은 엔진 오일 순환되는 압력을 측정해서 특정 압력 이상 유지가 되어야만 경고등이 작동하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동이 꺼져 있는 키온 상태에서는 경고등이 점등되어 있는 것이 당연하고요. 시동을 걸고 대략 한 1, 2초 안쪽으로 경고등이 소등되지 않는다면 엔진 오일 윤활 부분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엔진 오일 누유나 엔진 오일 연소로 인해서 엔진 오일이 소모되는 현상 때문에 오일이 줄어서 해당 경고등을 띄우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정말 드물지만 오일 펌프나 오일 윤활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오일 양은 충분하겠지만 오일 압력을 충분하게 형성하지 못해서 오일이 순환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고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드물게 오일 압력 스위치의 문제로 인해서 모든 시스템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경고등을 띄워주는 그 센서 부분이 망가져서 경고등을 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라도 이거는 엔진 오일 경고등이 발생했으면 무조건 점검 받아보시고 시동을 끄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운행하기 이전에 시동 걸기 전에 엔진 오일 상태를 체크하시고 냉각수를 체크한 다음에 운행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수온 경고등입니다. 지금 이 수온 경고등 또한 무시하고 또는 모르고 장시간 운행을 했는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엔진에 심각한 데미지가 발생할 수 있는 경고등입니다. 보통 이 경고등이 뜬다면 엔진 오버히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오버히트는 모터사이클 엔진은 대부분 알루미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은 열에 취약하고요. 열의 변형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버히트를 한번 받게 되면은 실린더 헤드가 뒤틀려서 엔진 압축 누설이나 기타 성능 저하가 발생하기 때문에 밝은 즉시 바로 시동을 정지해 주시거나 냉각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경고등이 떴는 상태가 되어 버리면은 이미 늦은 상태입니다. 가급적이면은 시동 유지 상태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최대한 가까운 정비소로 바로 입고시키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아니면 운행하지 말고 픽업을 통해서 센터에 입고하여 점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바이크에서 가장 위험한 안 좋은 경고성이 굉장히 높은 것들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위험성이 덜한 경고등은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빨간색으로 경고등이 표시가 된다면 즉시 바이크를 멈추고 시동을 정지하여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린이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지만 두서없이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한동안 업로드가 좀 뜸했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던 편집용 PC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지금 새롭게 PC를 조립해서 이제 오늘 금방 세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한 3주 정도 됐죠. 3주 동안 영상 작업을 아무것도 못했네요. 부족하지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바이크 출발하기 전에 필요한 필수 점검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삐용입니다.